성도 여러분, 밤잠이 주무셨습니까? 또 복되신 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5장 예전 찬송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접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지만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다. 이 말씀을 국회에서 이혼한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으면 이 재혼은 안 된다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이 성경이 쓰이던 당시 고대시대는 여자에게 이혼이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남자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자가 고대시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남자가 난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이다 이혼이다 세 번이다 하면 그냥 이혼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죠. 그걸 지금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이 살았는데도 다른 남자한테 재혼했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 남편 따라 또 다윗과 또 재혼합니다. 당시 여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에 여자의 재혼은 힘든 일이었죠.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만약에 이 본문의 배경을 모르고 이런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혼한 부인은 남편 죽기 전에 재혼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성경의 정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여자도 남자처럼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비유들지 않았겠죠. 남편으로부터 죽기 전에는 남편의 권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것뿐이지 남편 살아있는 동안은 이혼해도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한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성경을 좀 오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십시오. 유대 사회에 있어서 결혼한 여자의 위치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한 남자와 결혼한 여인은 그 남편 살해했을 동안 당연히 남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2절에 표현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은 로마인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남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아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혼이란 남자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게 혼인법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남편이 죽는 것뿐이죠. 우리가 율법과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율법과. 바울은 옛날 율법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마치 남편이 죽은 여자에게 비유해서 성도는 영적으로 옛날 남편은 율법에 대해 죽고 새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남편 죽기 전에 여자는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4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 마치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법 없는 생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율법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럼 성도가 성도답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건요,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아니라, 물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그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에 속했던 옛생활, 옛자아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죽었잖아요. 그런 은혜에 속한 새로운 생활 안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육신이라는 표현은 뭐 우리 인간 자체 온 육신도 되고 또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지적인 연약성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도덕과 지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육신에 있을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덕으로 의를 이루어보겠다고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모습 그게 육신이죠. 육신. 우리 육신 몸뚱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부분에서 새롭게 의미를 더하는 것은 그 예수 자신의 그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죄된 옛날 본성을 말해요. 육신이라는 게 죄에 물든 옛날 본성. 그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에 물든 본성에 지배될 때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죄로 물든 옛날 본성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건 뭐 말해봐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에 무슨 의로운 열매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죠. 이게 오늘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은 율법의 그 조문 하나하나 얽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 못한다고요. 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러나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과 달리 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는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께 어렵다면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인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고뇌 아래, 율법의 속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사유했고 율법에 죽었으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죄는 되냐? 이제 율법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냐? 7절에 묻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면 이 로마서를 받아 읽는 성도들이 또 오해한 거죠. 죄에서의 해방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는 이 바울의 주장을 죄와 율법을 동시한 것을 오해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율법이고 율법이 죄냐?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죄에서 해방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죄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단지 그걸 지킬 수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도 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냐 하면 오늘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냐 하면 율법은 죄도 아니고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죄와 율법이 동일시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늘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살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겠죠. 이제 그걸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 신체, 몸을 가지고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런 개인적 언급을 통해서 물론 바울 본인도 이 죄의 영향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은혜로 오는 겁니다. 은혜.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예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감동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백성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어찌 복음이 주어졌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니와 율법은 우리에게 늘 죄만 깨닫게 하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그런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이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며 율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 백성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고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